떨어진 다른 관역에 빛을 쏘면은 움직이냐 정지하냐의 차이 말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빛의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이제 빛이 관역에 도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 달에서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볼 때는 움직이는 우주선 안에서 이런 장치가 쏜 빛이 관역에 똑같이 도착하는 게 아니라 늦게 도착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움직이는 건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자, 그래서 그림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먼저 움직이는 우주선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우주선의 방향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등속 운동을 하고 있고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지해 있는 관점이라고 볼게요. 자, 그런데 움직이는 우주선 안에서 이 정도 거리가 되어 있는 지금 그림과 같은 상태가 놓여져 있다고 봅시다. 자, 이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거리를 조금 더잘 보이는 색으로 적을게요. 거리를 관역까지의 거리를 A라고 두겠습니다. A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는 관역까지 일정한 속도, 즉 광속값을 가지고 있는, 광속은 일정하다라고 보기로 했었죠. 자, 그 값을 갖는 빛을 쏘는 겁니다. 빛을 쏘았더니 이 관역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궁금해해요. 빛이 도달하게 되는 시간을 구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빛이 도달하게 되는 시간을 B라고 일단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거리가 A 정도 떨어져 있으면 빛은 B라는 시간만큼 걸려서 도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움직이는 우주선 안에서 쟀을 때 이런 경우가 보이는데 사실은 달에서 쟤도 똑같아요. 왜냐하면은요, 똑같이 광속을 쏜다 쳤을 때이 광속이 맞추게 되는 관역까지의 거리는 세팅된 그대로 A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거리 값이 똑같고요, 일단은. 그리고 광속 값은 일정하기로 했어요. 달이나 우주선이나 똑같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도 똑같고 거리도 똑같은 곳에 빛이 도달하게 되는 시간도 사실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시간도 사실 B입니다. 근데 포인트는 뭐냐? 각각 재면은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빛이 도달하게 되는 시간이 B로 똑같은데 문제는 밖에서, 즉, 달에서 관측하고 있는 관찰자가 자기 것만 관측하는 게 아니라 이 우주선 내부에 있는 것까지 관측을 했을 때 이때 뭔가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상대적이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쪽 그림으로 옮겨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밖에서 관찰하고 있는 사람 위주예요. 자, 이 사람 위주로 한번 볼 건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우주선 내부를 보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우주선 내부에서 이 사람이 관역을 쐈어요. 근데 이쪽 지점에서 쏘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관역에 도달하게 되는 곳은 이쪽에서 도달하게 된다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실제로 빛이 이만큼 더 가서 도달하는 것처럼 달에서는 관측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빛이 출발은 분명 이쯤에서 한것 같은데 도달은 이쯤에서 한것 같다라고 느껴지게 될 거고 이것은 도달하게 되는 게 아니라 거리가 조금 늘어난 것처럼 달에서는 관측이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의 거리를 빛이 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거리가 늘어났어요. 근데 속도는 일정하죠. 왜냐하면 광속이니까요. 광속은 일정하단 말입니다. 일정한 속도로 더 멀리 있는 거리까지 가게 되는 것은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이 안에 있는 곳이 더 많은 시간이 흘러서 빛이 관역에 도달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이꼴 빛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게 광속은 일정한데 시간이 천천히 가게 느껴진다라고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쏜 빛이 더 많은 시간이 걸려서 도착하게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보는 거고, 사실은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움직이는 기준 틀이 정지에 있는 관찰자가 관찰하고 있는 고유 시간이라는 것보다 그 시간이 조금 더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설명하게 되는 거죠. 천천히라는 거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려서라고 의미를 하는 거니까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예문을 이해를 좀 해봤는데요. 자, 그래서 다시 넘어오면은요, 결국은 움직이는 우주선 안에 장치에서 쏜 빛이 관역에 늦게 도착하는 것처럼 보인다. 시간이 지연돼서 그렇구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길이도 관측자에 따라서 다르게 달라지는데, 따라 달라지는데, 역시 상대적이란 뜻이죠. 정지한 관측자에게는 금속 운동하는 물체가 정지해 있는 물체보다는 짧게 보인대요. 길이가 더 짧아 보인다는 거죠. 언제? 움직일 때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지한 달에서 보면은 같은 우주선이라도 움직이는 우주선의 길이가 달 표면 내 정지해 있는 우주선보다 더 짧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시간과 길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보인다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해줬네요. 자, 그래서 이 문단 갑니다.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절대주의라는 걸 부정을 해서 오히려 세계의 본질에 관한 실제성을 오히려 확보했다. 이렇게 볼수 있대요. 이러한 상대성 이론의 영향을 받은 과학 사회학 연구도 과학에 대한 절대적 정의 이런 거 부정한대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실제성을 얻으려고 한 작업이라고 볼수 있다. 과학에 대한 사회적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과학 사회학자들은 과학적 지식은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고 봤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아니라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대적인 개념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문단에 블루어라는 사람이 이 과학 사회학자 중에 한 명인 것 같은데, 과학 지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독자적 영역은 없대요. 대신에 전통적 과학 철학자들의 관점에서는 합리적인 근거다라고 간주가 되어왔던 과학 지식들이 실제로는 합리적 근거가 아니라 정치적, 종교적 이념과 같은 사회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는 합리성과 별개로, 합리성이 있거나 없거나 그런 별개로, 당시 사회적 정치적 이념에 부합하지 못한 이론은 입맛에 안 맞으니까 과학적 지식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대요. 그래서 합리성과 상관없이 당시에 사회적 정치적 이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또한 관찰 자체에 사회적 요인이 개입하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 관찰? 이런 거에 근거를 둘 수가 없는 거죠. 가치 중립이라는 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었던 전통 과학 철학의 인식론적 체제 이런 거는 유지되기가 힘들다. 일단 가치 중립이 없으니까. 주어진 경험적 증거와 양립 가능한 이론들이 굉장히 무수하게 많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적 증거를 근거로 적절한 이론을 합리적으로 선별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이론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합리적으로 선별하느냐. 그는 진리라고 여겨지는 과학 지식이 실제로는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고 사회 합의 하에 받아들여진 거다 이렇게 봤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학에 대한 사회적 상대주의는 과학 지식의 객관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에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과학 지식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의의죠. 그래서 결국은 과학 지문을 사회적인 지문과 믹싱해가지고 주제 통합을 했던 그런 지문인 것 같네요. 나를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에 절대주의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면서 진리의 절대성 부인하고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주장했던 상대주의가 대안으로 떠올랐대요. 근데 문제는 상대주의를 받아들이면 지식이나 진리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로티라는 사람이 다문화를 중심으로 진리를 판단함으로써 이를 해결하려고 했대요. 요 앞에 있었던 이 문제, 즉 지식이나 진리가 어떻게 정당하느냐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문화 중심으로 진리를 판단하자라는 해결책을 제시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는 진리를 언어적 공동체가 합의에 이른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완전 절대적이고 어떠한 공동체에 통용되는 것 없고요. 언어적 공동체가 합의한 결과 진리라는 것을 도출할 수 있다. 즉 진리는 상대적이라고 보는 거겠죠. 그에게 철학이란 필연적, 보편적인 것에 대한 담보 아닙니다. 대신에 같은 공동체에 속한 동료들 간의 연대를 고취하는, 연대를 더욱더 끌어올리는 그런 대화를 의미하는 게 바로 철학이라고 보는 거래요. 그래서 그는 객관적 중시, 플라톤의 사상, 오염됐다. 이렇게 봐서 그런 서양 철학을 재건하기 위해서 다시 고치기 위해서는 유대성을 중시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 즉, 객관성 꺼져. 객관성 안 돼. 플라톤 안 돼.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철학의 목적은 사람들이 잠깐의 하치의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대화를 유도하는 데 있다라고 본다. 그래서 잠깐 이제 의견 통일했던 이 합치에 대해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의문 제기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계속해서 대화를 유도하는 거에 철학의 목적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은 계속해서 대화시키는 거구나. 특권적 진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는 동시에 대화를 통해서 자아 창조 욕구를 버리지 않는 인물, 이게 누구냐?
로티가 생각하는 새 시대의 인간상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한편이요, 이 문단입니다. 포트넘은요, 개념 체계와 합리적 수용 가능성을 바탕으로 절대주의와 상대주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대요. 자, 그래서 그에 따르면은 대상들을 범주화하는 기능을 하는 개념적 도구들의 집합이 뭐냐? 개념 체계래요. 이게 뭐냐면 앞에 있는 게 개념 체계의 개념이겠죠. 자, 그래서 개념 체계라는 거는 복수로 존재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의 개념 체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개념 체계가 있을 거고, 선생님이 집에서 이제 딸내미로서 가지고 있는 개념 체계가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 개념 체계 가지고 있을 거고, 또 친구로서 개념 체계 가지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 개념 체계 자체가 되게 다양하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사과가 한개 있을 때, 어떤 이는 대상이 한 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이는 사람이 다르니까, 씨앗, 껍질, 각각 하나의 대상이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은 객관적으로 존재해요. 근데 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을 탐구하는 관점은 여러 개다. 그래서 이걸 기술하는 방법, 설명하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다. 다양하다. 그래서 개념 체계가 복수라는 걸 설명하는 부분이 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복수로 존재하니까 다원주의라는 말을 바꿔서 설명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다원주의적 관점 인정해요. 근데 뭐 모든 진리가 동등한 가치는 아니라고 본대요. 그는 다양한 개념 체계 속에서 합리적으로 수용될 만한 것들, 이런 것만 진리라고 불릴 수 있고, 우리는 이런 걸 추구해야 된다고 보는 거다. 즉, 진리에 대한 설명을 또할 건데, 이 앞에서 우리 진리의 상대주의의 문제가 뭐냐면, 지식이나 진리가 어떨 때 정당한지 이거 확고 못 푼다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요, 합리적으로 수용될 만한 것들만 진리라고 볼수 있으니까 이거 추구해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자, 근데 3문단에서 이 둘이 서로 싸웁니다. 포트넘은 로테가 진리를 지나치게 문화적 차원과 연결짓는다 라고 비판을 했대요. 이상적인 구심점 없이, 즉 합리적으로 수용될 만한 것이 있다라는 이상적인 구심점이 있을 건데, 이게 없는 거예요, 로티 관점에는. 그래서 로티는 자기랑 다르게 이상적 구심점이 없고, 그게 뭐냐면 공동체의 유대성이라는 말 자체가 좀 막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주의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로티가 말한 진리라는 거는 이상적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합리성을 확보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즉, 합리적으로 수용될 만하다, 아니다, 이런 기준 자체가 없다. 자문화,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합리적인 건 거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로티도 싸웁니다. 로티는 이상적 목표를 바탕으로 진리를 추구하려는 퍼트넘의 이론, 이 사실 너 상대주의 아니지? 절대주의의 성격 아니야? 네가 말하는 이상적 목표라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상대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반박하면서 포트넘이 주장하는 이상적 목표라는 것도 공동체의 규범, 가치를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 내 말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들의 논쟁은 상대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들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의 얘기하면서 마무리가 되네요. 자, 그래서 로티와 포트넘 간에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공통적으로는 뭐냐? 진리는 합의에 이르러야 된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진리를 탐구하고 합의한 결과가 진리다. 뭐 이런 식으로 진리가 상대적이다라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서 진리를 탐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설명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전체 지금 읽어봤으니까 문제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이죠. 가장 적절한 거 고르라고 했었는데, 적절한 건 2번입니다. 나는 가와 다르게 서로 비판한 학자들의 주장과 상대주의의 관련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었죠. 그래서 역시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서로 비판한 이제 로티와 포트넘 이게 나왔고요. 가 같은 경우는 서로 비판한 학자들의 주장을 제시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요, 나를 통해서 알수 있는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었는데 답은 3번입니다. 로티는 플라톤 사상을 계승했다 했는데 아니죠. 플라톤이 중시했던 게 뭐냐면 객관성을 중시했던 거고, 그랬기 때문에 이 플라톤 사상이 서양 철학을 오염시켰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오염된 서양 철학 개선하기 위해서, 재건하기 위해서 유대성을 중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3번이 적절하지 않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답을 읽은 학생이 보기의 상황에 대해서 고유 반응으로 적절한 것을,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과학적인 문제에 가깝네요.
보기를 보면요, 감녀는요, 등속으로 달리는 기차 안에서 타고 있대요. 여기 기차 안에 감녀가 타고 있네요. 자, 을수와 병우는 기차 밖에서 이 기차 안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을수는 정지해 있고요. 병우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동하고 있습니다. 기차가 달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감녀는 기차 안에서 기차의 운동 방향으로, 즉, 이쪽 방향으로 빛을 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적절하지 않은 건 답은 4번이에요. 아인슈타인은 뭐냐, 시간과 길이는 상대적이다 이렇게 봤었던 거죠. 대신에 광속은 일정하다 이렇게 봤었어요. 그래서 감녀의 시간이 을수의 시간보다 상대적으로 더 다르게 느껴진다고 보는 건 맞을 겁니다. 근데 그게 빠르게 흘러간다고 느꼈을까? 아닙니다. 감녀의 시간 같은 경우에는 감녀는 움직이고 있죠. 움직이는 기준들과 정지해 있는 관찰자의 보유 시간이라는 걸 비교를 했을 때 움직이는 기준틀이 조금 더 시간이 천천히 간다라고 보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빠르게 흘러간다 이 말이 틀렸어요. 더 천천히 흘러간다라고 느낀다. 고쳐야지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 사진 보겠습니다. 뉴턴은 감녀와 을수에게 시간이 동일한 빠르기로 흐른다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뉴턴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다고 봤던 게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일정하다고 봤거든요. 시간과 길이의 개념이 일정하다고 봤거든요. 2번 선지. 뉴턴의 을수와 병우는 운동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기차의 속도를 서로 다르게 인식할 거라고 보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을수 정지했고 병우 운동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차의 속도 자체를 다르게 인식할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헷갈렸다면은 여러분들이 일정하다라고 봤던 게 빛의 시간이라는 거를 이제 간과를 하면 그렇게 될것 같아요. 빛의 시간이 일정하다라고 했지, 물체의 시간. 자, 2번 선진이나 뉴턴은 을수와 병우는 운동 상태가 다르므로 기차의 속도를 다르게 인식할 거다. 자, 속도를 상대적으로 인식한 건 뉴턴 맞습니다. 뉴턴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물체의 위치, 속도 이런 것들이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서 상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가일문단에 제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선지 가보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감녀, 을수, 병호 중에서 누가 관찰하더라도 광속은 일정하다고 봤죠. 광속은 일정하다는 건 가정이었고 전제였어요. 자, 그래서 이건 맞다, 적절하다. 자, 4번 아까 봤고 5번 보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을수에게는 기차의 길이가 정지해 있을 때보다 짧게 보인다라고 생각하겠군, 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을수 같은 경우에는, 을수 같은 경우에는 정지한 관찰자인데, 기차의 길이를 봤을 때, 기차가 지금 이동하고 있단 말이죠. 기차가 정지해 있던 상황과 이동하는 상황과 비교를 한번 해봤을 때, 이동하는 길이가 더 짧게 보이는 거니까, 정지해 있을 때보다 짧게 보인다, 적절하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3번 문제 해설했고요. 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의 정답은 몇 번이냐? 1번이죠. 기억과 니은의 공통된 생각으로 적절한 것, 이렇게 골라봤었는데, 기억 같은 경우에는 블루어였을 겁니다. 니은 같은 경우에는 로티였을 거예요. 여기 적혀있죠? 블루어, 그리고 로티. 자, 공통적으로 뭐냐? 블루어와 로티는 진리를 특정 공동체가 합의를 거쳐서 받아들인 것이다. 이거는 공통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그래서 블루는 진리로 여겨지는 과학 지식이 실제로는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특정 집단, 인간의 집단 또는 사회 이런 것들이 합의해서 받아들이는 거다. 이렇게 말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루키 역시 진리를 언어적 공동체가 합의에 이른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과거와 관련지어서 보기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는데 보기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푸시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생명체가 자기의 부모세대 없이 유기물로부터 생겨날 수 있다 이런 견해를 믿어왔대요. 그래서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이런 견해를 옹호했대요. 근데 종교적 신념에서 푸시의 견해를 인정할 수 없었던 파스퇴르는 플라스크 시험을 통해서 그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뭐가 옳고 그르고 뭐가 합리적이고 그름을 떠나서 지금 신념이 개입하는 거 거기에 조금 초점을 두시라. 파스퇴르 이론이 과학적 지식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다른 학문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인자의 영향으로 과학 지식이 결정된다라고 봤던 게 누구냐? 이 판리라는 사람입니다. 판리는요. 그러면은 사회가
이제 과학 사회학자 이쪽의 입장이 가깝겠죠. 보수 성향의 나폴레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파스텔을 정종 지지했다라는 사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라는 이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치적이고 자기 선입견 이런 것들을 작동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파스텔의 이론이 과학적 지식으로 인정받은 것은 나폴레옹의 영향이 컸다 이렇게 분석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을 때 답은 1번이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은요, 푸쉐가 파스텔과 달리 가치중립적으로 자신의 이론을 내세웠다고 보겠군. 물론은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물론은 가치중립적이란 건 없다라고 봤거든요. 그건 허상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선지 볼게요. 판례는 블루어와 마찬가지로 과학 지식의 합리성을 설명하기 위한 독자적 영역 없다 대신에 합리적이고 당시의 사회문화적 이런 관점 아니면은 이제 입장 이런 것들이 개입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전통적 과학 철학자들은 파스텔의 이론이 과학적 지식으로 인정받게 된 이유를 실험 결과라는 합리적 근거 때문이라고 보겠고, 왜냐하면 전통적 과학 철학자들은 합리적 근거에 근거한 인식론적 체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봤을 때 파스텔의 이론이 어떤 신념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 없이 단순히 이제 플라스크 실험으로 과학적 지식으로 인정받았을 거다 이렇게 볼 겁니다.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요. 자, 네 번째. 블루어는 당시 푸쉐의 연구 결과가 과학 지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당대의 정치적 이념에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나폴레옹 입맛에 안 맞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거죠. 마지막 5번입니다. 자, 블루어는 파스텔을 말한 경험적 증거를 분석할 때 종교적 신념이 영향이 없을 리가 없다. 영향을 미쳤을 거다. 그래서 사회적 요인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았을 거다라고 보는 거 맞습니다. 자, 다에 명백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여기까지 12번째 질문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